모든 삶은 고통이다. 세상에는 삶이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삶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삶에서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인생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우리도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차분하며 적극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마음이란 모든 것의 주인이다. 마음은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인생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우리의 삶도 행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모든 것이다. 인생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은 현재의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면 현재의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선한 생각으로 선한 행동을 하라.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 행동을 결정합니다. 선한 생각을 가지면 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석가모니의 깨달음과 수행을 통해 얻은 삶의 지혜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